주제 무엇인가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산화탄소? 맞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식초! 식초! 네, 식초가 있고 그리고 베이킹소다. 아, 청소할 때 쓰는 거? 맞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재료로 이산화탄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궁금한데? 먼저 이 식초는 아세트산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페트병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냄새! 냄새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 베이킹소다는 이 풍선 안에 넣어볼 거예요. 왜요? 그냥 넣으면 안 돼요? 그럼 바로 반응이 일어나니까 여기다가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제가 끼고 아무나 못해요. 네, 베이킹소다는 우리가 탄산수소나트륨이라고 해요. 준비됐습니다. 네, 넣어보겠습니다. 오! 거품 올라온다! 오! 바로! 왜 도망가려고 하세요? 무서워. 뭐 무서워? 지아! 오! 올라오고 있어요. 흔들어 볼게요. 자, 흔들면 이산화탄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탄산수소나트륨과 아세트산이 반응을 하면 아세트산나트륨과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풍선에 모인 이산화탄소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산화탄소가 비커에 담기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가 모여졌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불을 꺼보겠습니다. 우와! 박사님! 잘 담았네요, 그쵸? 이 끝으로 찍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야, 너무 신기해요! 이산화탄소 있었구나. 농담인 줄 알았어요. 와. 이번에는 우리가 조개 그리고 달걀 달걀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빨리 보여주세요. 묽은 염산이 있습니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묽은 염산이어서 괜찮아요. 달걀 껍데기를 묽은 염산과 반응시켰을 때 부글부글 하면서 끓었던 생각나세요? 기억나요. 그게 바로 이산화탄소예요. 우리가 이번에는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또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잠깐만요. 더 단단한데? 엄청. 그렇죠. 생긴 건 다르지만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성분이 바로 탄산칼슘입니다. 먼저 이 조개 껍데기를 잘게 빻은 가루를 여기 플라스크에 넣을 거예요. 이번에는 주사기로 여기 꽂아서 얘를 주입을 해볼게요. 네, 들어가라. 얏! 오!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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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또 다른 호스를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저 새로운 플라스크로 모아질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는 지금 이산화탄소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맞아요, 박사님? 네. 눈을 확인할 수 없지만 제가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쭉 꺼져라. 와! 대박! 많이 모았다. 이게 제일 신기해! 오! 우리가 이번에는 이산화탄소의 존재를 지시약의 색 변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 지시약? 네. 큰일 나네, 지시약. 이 용액은 페놀프탈레인이라고 하는 지시약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은 염기성인 상태예요. 염기죠. 네. 근데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이 안에 넣어주면 점점 산성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색이 바뀌게 됩니다. 진짜요? 네. 야, 이거 궁금하다. 염산을 넣겠습니다. 바로 올라온다. 오! 바뀐다. 투명으로 바뀌고 있어요. 오! 어디가 찍어? 야, 바뀌었어요. 완벽해요. 이제 진짜. 이산화탄소의 존재를 점점 믿고 계십니까? 확실하게 눈을 보니까 신뢰가 갑니다. 맞아요. 이번에는 그 액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야, 보여주세요. 궁금하다. 대표적인 재료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 드라이 아이스! 연기 나더라, 어쨌든. 맞아요. 이산화탄소는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승화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체 이산화탄소를 보기가 참 어렵죠.
빨리 보여주세요. 이 드라이아이스 조각을 여기 안에다가 넣겠습니다. 우리가 실온에서 놓으면 기체로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막아버리면 막으면 못 나가지, 이거. 네. 그리고 이 안에 압력이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자,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고체 상태에 있죠? 빵빵해. 빵빵해. 넣어요? 넣으면 액체로 바뀐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스포이드의 고체 상태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막아버렸죠? 맞아요, 막았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는 기체가 만들어져서 잔뜩 모일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갈 곳이 없어지겠죠. 맞아요. 그러면서 점점 압력이 높아져요. 그러면 기체는 액체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고체였던 게 기체로 승화되었다가 압력의 높아짐에 의해서 액체로 변하게 되는 거죠.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완전 너무 신났어요. 정디슨도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일상생활에 아주 유용한 장치를 선보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안녕!